안녕하세요. 권한 팀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천입니다. 네, 이천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러 이렇게 이천까지 나왔고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현장의 대지가 약 150평입니다. 전용 면적이 30평, 건축 면적이 44평인 타입이고요. 여기에는 좀 맞춤형으로 A, B, C 타입을 선택을 하셔서 안에 내부 설계를 또 일부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할게요. 네,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모델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여기고요. 여기에 단지 규모 18세대입니다. A, B, C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제가 촬영할 거는 여기 C 타입이고요. 여기는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만 건축된 현장이고 난방은 LPG,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처리는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현장입니다. 그리고 외장 마감은 스타코 플렉스를 사용을 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의 땅이 저기 경계석 보이시죠? 이렇게 쭉 해서 저 앞까지 예, 굉장히 넓고요. 뭐 150평이니까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은 저기 끝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대만 확보를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주차장을 두 대, 세 대 확보하게끔 설계를 안 하신다고 하네요. 그 이유가 이 지금 공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차가 많으면 이 공터에다가 추가로 그냥 대시고 기본적으로 메인 차량만 한 대 여기다 이렇게 대신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나머지 이 넓은 마당을 그대로 온전히 마당으로서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. 네, 그런데 뭐 주차장은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는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여기 마당 앞에 수도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마당이 상당히 넓죠? 네,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니까 상당히 넓은 마당을 보유한 C타입입니다. 그리고 이 앞에 거실 앞 데크까지도 모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 앞에까지 전부 예, 사용할 수 있는 땅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넘쳐나죠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문은 방화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예, 번호키, 도어라 잘 설치 또 되어 있고 자,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신발장이 5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세대 현관이 꽤 넓습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꽤 넓게 확보된 세대 현관이고요.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자, 우측이 거실과 주방입니다. 예, 오픈형 거실이에요. 상당히 넓은데요. 먼저 제가 사이즈부터 자막으로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픈형이니까 자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상당히 예, 고가 높아서 일단은 개방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거실이고요. 저 위에 보이시죠? 저기에 스크린입니다. 예, 저기에 왜 스크린이 달려있는지 예, 그거는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창호 예, 독일 살라만다 제품을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단열은 말할 게 없겠더라고요. 네, 독일제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. 시스템 창호를 네, 모두 예, 방하고 전부 다 이 독일제 창호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예, 여기 소파 자리는 한 6인용까지도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아트월 쪽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2층이 네, 오픈형이죠. 분리형이 아니고 네, 그리고 주방 한번 볼게요. 주방은 이쪽 부분을 이렇게 가벽처럼 세워서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. 네, 11자 형태 구조의 주방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이 상당히 길죠. 그러니까 의자가 총 8대까지 설치가 가능해요. 예, 그래서 8명이 앉을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아일랜드 식탁에 요거 많이 보셨죠? 누르면 올라오는 전기 콘센트. 네,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올라오는 전기 콘센트. 한샘 제품이고요. 그리고 여기 싱크볼은 사각형으로 굉장히 깊은 걸 선택을 했습니다. 요새 많이 이거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죠. 물이 많이 안 튀니까. 주방의 수납 공간. 이쪽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과 이쪽 주방, 메인 주방 아래쪽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수납장이에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도 제법 좀 크게 나 있습니다. 채광을 위해서
그렇게 조금 저렇게 넓게 만들어 두신 것 같고요. 메인 쿡탑, 네,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를 선택을 하셨네요. 자, 11자 구조의 주방, 네, 한번 살펴보셨고요. 냉장고 자리는 여기가 메인 냉장고 자리입니다. 네, 사이즈를 자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이쪽, 아까 제가 바깥쪽에서 좀 보여드렸던 문이, 예, 이곳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다용도실 겸 보조주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자, 여기가 추가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사이즈를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. 여기에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이쪽으로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, 상하부장 만들어져 있고, 여기는 개수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쿡탑이 없기 때문에 보조주방으로 활용하실 때는 버너 같은 거를 추가로 여기다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쪽이 세탁기 자리입니다. 저기 수도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날 좋을 때 세탁하시고 이쪽으로 나가서 뭐 마당에다 건조를 하셔도 되고, 예, 요거는 뭐 선택해서 사용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. 예, 이쪽 다용도실 문은 시건 장치는 이렇게, 예, 잠그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방을 좀 살펴볼게요. 아, 하나 더.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냉, 난방 모두 가능한 제품이라서 요거는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. 아, 추가로 한 5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, 네, 요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, 거실 방향, 네, 굉장히 중요하죠. 방향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막으로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이렇게 계단 옆으로 창고처럼 쓸 수 있는 제법 넓은 공간이 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.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안쪽까지,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네, 수납 충분히 가능하겠죠? 그리고 여기가 1층의 방인데요. 1층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네, 제가 일단 자막으로 사이즈를 표시를 해드리고 채광창도 저쪽 위에다 하나 더 만들어놔서 확실히 개방감보다는 좀 집이, 이 방이 좀 뭐 환한 느낌?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창호는 이렇게도 열 수가 있고요. 이렇게도 개폐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환기를 시킬 때는 이렇게, 예, 여셔도 되고, 아니면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제껴서 놔두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 드레스룸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도 꽤 넓습니다. 네, 여기 사이즈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에 드레스룸의 환기창까지 또 잘 만들어져 있고요. 여기가 그러니까 1층 방에 붙어있는 욕실인데요. 욕실이 또 넓습니다. 환기창 우선 잘 만들어져 있고, 여기 이렇게 샤워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서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수납 공간, 수납장,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, 그러면서도 샤워 공간이 이렇게 이쪽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제법 넓습니다. 그리고 청소를 하기 쉽게끔 저기 보이시죠? 워터건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이런 방에 딸려있는 욕실까지 보셨습니다. 좀 특이하죠? 보통은 메인 욕실이 이 공간 어딘가에 있는 거를 방 안에다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쪽 1층 방을 안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죠? 자, 그리고 계단폭, 네, 또 까먹지 않고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1m는 안 되는데 그래도 꽤 넓습니다. 예, 폭이 여기는 더 넓고요. 자, 이렇게 안정감 있게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 2층을 올라오면, 제가 아까 1층에서 스크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, 처음엔 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웬 의자를 여기다 DP를 해놨을까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. 저 위에 빔 프로젝트 보이시죠? 저것도 다 제공이 되는데 저걸 이용해서 이쪽에서 영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고, 여기 보이시죠? 요 난간. 요 난간도 영화 볼 때 혹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손이 하나라서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. 예, 원래는 저 밑에 또 받침이 올라와서 이 끝까지 안 내리셔도 되는데,
제가 지금 손이 하나라. 네, 이렇게도 그 개폐를 해서 밤만 개폐해서 이렇게 영화 보는데 방해받지 않게끔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가 2층의 방, 첫 번째 방. 네, 사이즈부터 표시해 드릴게요. 꽤 넓습니다, 방이. 네, 그리고 이쪽이 2층의 두 번째 방. 네, 이곳도 역시 침실로의 침실로 활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널찍한 방입니다. 그리고 이쪽이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. 네, 거의 1층에 있었던 방에 있었던 욕실하고 비슷합니다. 수납장, 그 다음에 칸막이 샤워 부스 해서 이렇게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을 분리를 했고, 청소 또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저기에 워터건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선반은 굉장히 앙증맞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설치가 되어 있고, 코너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요. 나가서 마지막 2층에 있는 테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공간은 요 정도가 나오고요. 제가 사이즈부터 자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. 근데 바닥 보니까 아직 뭔가 마감이 안 된 것 같죠? 네, 맞습니다. 마감이 안 됐습니다. 자, 여기에 방수 처리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말리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놔두셨다고 하고요. 여기에 방수 처리까지 해서 테라스 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네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 전기 콘센트하고 그 다음에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. 예, 요거 또 참고하시면 좋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천에 있는 네, 현장, 단독주택 현장 와서 촬영하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분양가, 예, 여기는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. 뭐, 3억 중후반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4억 초반, 아주 극초반, 네, 뭐 4억 500, 뭐 4억 1000만원,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조마다 그 다음에 설계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보통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자세한 것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다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이천의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